오늘 있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LG 생활건강 역사상 8만 주를 샀어요, 오늘. 저는 LG 생활건강은 제가 전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얘는 기본빵이 85예요. 눈 감고가. 그리고 두 번째 눈 감고가 100만 원이에요. 내일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발표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LG 생건이 실적이 만약에 정말 형편없을 정도로 나왔으면 오늘 땡겼을까요? 오늘 있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LG 생활건강 역사상 8만 주를 샀어요, 오늘. 그러니까 총 거래량의 반 이상 샀어요. 오늘 16만 7천 주에 대한 거래량의 반이 기관 투자자가 샀어요. 그럼 누가 샀냐? 보시면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 다 들어왔어요. 실적이 내일 나와봐야 알지만 저는 실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LG 생건은. 왜 LG 생건은 아무 의미가 없냐면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걸 여러 개 갖고 왔는데 NC소프트를 보면 여기 고점을 한번 칩니다. 여기서 고점을 한번 쳐요. 계단식 하락이 나와요, 얘네가 지금. 계단식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마지막에. 계단식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터져요, 거래가. 거래량도 비슷하게 터져요.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여기가 역대급이에요. 여기가 터지고 여기가 터지고 여기가 역대급이에요. 보이시죠? 기가 막히게 저점을 한번 깹니다, 여기서. 살짝. 여기서 저점을 한번 깨요, 살짝. 자, 여기까지 똑같죠, 여러분. 180에서 60만 원. 얘도 40만 원 근처에서 12만 원. 40만 원에서 20만 원 반토막 나서 한번더 샀다가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나는. 얘도 만약에 180에서 90만 원 근처에서 사면은, 반토막 났으니까 괜찮다 했는데 또 반토막은 아니지만 거의 반토막에 육박한 가격대에 진입. 똑같아요, 진짜로. 이거 다른 업종이에요, 서로. 그래놓고 NC소프트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이 구간까지 올립니다, 주가를 다시. 이 구간. 거의 LG 생건으로 따지면 120만 원 정도의 구간이에요. 되돌림을. 좀먼 미래를 보고 여기서부터, 아니면 여기서부터. 근데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야, 이게 가냐? 중국 시장에서도 돈을 못 벌고 뭐 맨날 봉쇄 나오고. 근데 시장은 미래를 보고 가잖아요. 선반영을 해서. 여기를 못 본다는 거죠. 저점 대비해서 NC소프트가 두배 갔단 말이에요, 지금. 12만원에서 25만원 갔으니까 두배 갔어요. 그러면 LG 생활건강도 만약에 NC소프트랑 똑같은데 지금, 그럼 얘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충분히 여기서부터 자리를 만들면서 수급을 돌려놓고 뉴스를 띄우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회사 다니는 분들 법인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이번에는 좀 약하게 만들고, 그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밀어넣기를 더 하든 말든. 억지로 매출을 쥐어짜면서 스토리를 만들고 다시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느 순간 120가에 있어요. 제가 저번 주쯤에도 이거 물탈 사람은 빨리 지금이라도 물타는 게 낫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급락 있잖아요. 이건 정말 에바예요. 이 급락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증권사, 제가 지금 25년 돼가요, 지금 주식한 지. 모든 증권사다. 하나, 한국, 현대차, 교보, 메리츠, KB증권, 유안타, IBK, 이 세상 모든 증권사가 리포트를 썼어요. 안 좋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증권사가 리포트를 썼어요, 이날. 그래놓고 뺐거든요. 근데 지금 그 가격을 회복한 거예요, 얘가. 여기서 그이 세상에 없던 이 우리나라의 모든 증권사가 LG 생활건강 끝났다. 그 가격을 회복했어요. 오늘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LG 생고는. 이 가격을 넘어갔어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런 짓거리를 왜 하냐. 요새 좀 바뀐 게, 얘 말고 이제 여러 종목을 봐도 되지만은, 한두 개 비교를 해볼게요. 덴티움이라는 주식을 보면 요새 이것들이 인위적으로 급락을 많이 시켜요. 덴티움은 짧았는데 인위적 급락을 시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종목 중간중간에. 삼성 SDI도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큰 음봉을 줘서 여기서 빼버린 다음에 그대로 돌려놔요. 분명히 이때의 스토리는 뭔가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를 두 달, 세달 뒤면 돌려놔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요새 굉장히 쿵 빼고 돌리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LG 생활건강 얘기했을 때도 여기서, 야,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우리나라 전 증권사가 리포트를, 매도 리포트를 낼수 있지?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더 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포심이 나오죠. 얘네가 매도하라고 했어, 메이저들이. 그러고 정말 빠졌어. 방송 때마다 얘기했었고, 이거 안 끝났다. 무조건 갈 거다. 걱정 마라. 드디어 그 가격을 돌린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긴 거예요. 모두가 아니라고 했을 때그 가격을 넘은 거예요,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가. 이걸 넘었다는. 그러면 이건 사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LG 생활건강은 제가 전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얘는 기본빵이 85예요. 눈 감고가. 그리고 두 번째 눈 감고가 100만 원이에요. 기본이. 여러분,
제가 LG생건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지만 롯데칠성이랑 얘는 금융위기도 버티네요, 여러분. 코로나는 차지하고서라도 얘는 금융위기를 견뎌내요. 아무 문제 없이. 그랬던 애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가다가. 나락을 맞아가지고. 이제부터는 턴에서 갈수 있는 드라마 스토리가 나올 거고, 우리가 주식을 바라볼 때 아무래도 이젠 저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우리가 선반영이라는 걸 하잖아요. 선반영을. 그럼 안 좋은 걸 선반영한 거예요. 그럼 이제 동전의 뒷면이 나와야죠. 중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의 의존도를 탈피하는 매출이 나온다. 이게 가장 큰 뉴스예요. 가장 큰 뉴스. 만약에 정말 중국 매출이 아직까지는 당연히 많지만 까보니까 북미 매출 진짜 안 나오던 쪽에서 매출이 조금이라도 숫자가 플러스 되는 순간 얘는 점수를 거기다가 엄청 줄 겁니다. 이제 중국 탈피해가지고 어쨌든 이 화장품 쪽은 우리가 조금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자, 그렇게 아시고.